여기로 딱히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 라울 보면서 저 되게 고민했어요. 분갈이 해줄까? 말까? 아우, 나 뭐 안 해주고 싶다. 이런 거 계속 고민하면서 제가 결국에는 저 분갈이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분갈이 안 해서 핀셋도 지금 안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와. 얘가 얼굴을 막 이렇게 줄이잖아요. 라울이 이런 색감 나오면 여러분 분갈이 하셔야 돼요. 적어도 라울은 분갈이 텀이 좀 여러분들 짧은 편이에요. 라울은 라울들이 이 세던부류 애들이 뿌리를 좀 빨리 내리고 좀 대체적으로 건강하고 막 이렇다 보니까 야 핀셋도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면 핀셋 휘어져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저희 친정엄마가 핀셋을 몇 개를 휘어뜨려서 엄마가 어떻게 쓰나 봤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얘는 지금 뭐 스테인레스가 좀 방아내여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저가에 구매하신 핀셋들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핀셋 방향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고 쓰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핀셋이 다 휘어졌더라고요. 얘들 합식이었어? 야 근데 진짜 합식 너무 잘했다. 한 몸인 줄 알았네. 한 몸인 줄 알았어. 합식한 애들이 자 도대체 언제 심어줬길래 이렇게 예뻐졌단 말이야. 진짜 흉측하게 예쁘네. 그냥 그대로 그냥 가자. 새롭게 수영 잡지 말고 흉측하게 이쁜 라울. 하, 내 머리에 돌이 튀었다. 뿌리도 어느 정도 지금 막 잘라내면서 지네들이 새 뿌리 내고 막 지금 이러고 있었어요. 하여튼 요런 색감 내는 애들은 아이고 보통 묵은 애들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우리한테 말할 수도 있어요. 어이 집사 내 꼴을 좀 보게나. 아우 어쩔 수 없이 풀리다. 이제 제가 키핑장에서 페리도트 분갈이 한거 보여드렸는데 그 애처럼 이제 엄청 이제 예뻐질 거거든요. 물론 예뻐진다는 뜻이 건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예쁜 건 지금 예쁘죠. 뿌리가 이렇게 다 죽은 것 같아도 물도 먹고 지금 빵빵해요. 이렇게 오래 묵은 애들은 둥글둥글해져가지고 최소한의 물만 먹고 살아도 되게끔 지네들이 이렇게 뚝뚝 지금 이파리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너무 싫다. 되게끔 그렇게 이제 얼굴을 최대한 동글동글하게 말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육들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님들 들으면 좀 기분 별로겠지만 늙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수명을 다해가는 그런 과정이 얘네들한테 극단적으로 예뻐지는. 그러니까 왜 적당히 봄 되면 녹빛이 올라오고 가을 되면 적당한 빛감을 내는 게 정상이에요. 엄청 실이 예쁘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얘는 너무나 굳어져 있기 때문에요. 너무나 굳어져 있기 때문에 목대가 아래로 막 처질 것 같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얘가 밑에서 자구를 별로 안 달아준 거 보면 지금 엄청 이 환경이 되게 많이 빡빡한 거거든요. 보통 라울이 밑에서 애기들을 되게 많이 달아줘요. 여기다 갖다 끼면 되게 더 웃긴 이런 수영이 되긴 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되게 수영이 웃기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지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적당히 햇볕을 골고루 받으려고 또 이 와중에서도 또 고개를 살짝 아우 어떡해
고개를 살짝 살짝 돌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큽니다. 야, 진짜 진짜 합식 젬병이야. 너무 못해 합식을. 어떻게 이렇게 못하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대단히 합식을 못하는 나부댁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서로 비슷한 색감을 서로 세 개가 내면서 같이 이렇게 살았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와중에도 비슷한 색감을 서로 내면서, 아까 그게 더 낫다. 비슷한 색감을 내면서, 아이고야, 다 잡은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죠. 요애도 문제야. 요애가 조금 작아가지고, 밑에 지금 애기를 저렇게 달고 있어서 애기를 지금 바깥쪽으로 꺼내주고 싶어서. 얘가 자고를 이거밖에 안 다른 거는 진짜 요 환경이 진짜 박해서 얘가 이런 거거든요. 라울이 자고를 좀잘 달아주는 애거든요. 야, 진짜 못한다. 정말 큰일 났다.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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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갈 걸. 원래 있던 대로 할 걸. 어쩔 수가 없다. 요 화분에다가, 요 국화분에다가 제가 넣어주려고 하거든요. 국화분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라나 모르겠다. 그냥 해야 되겠다. 자, 깔망은 깔렸나? 자, 깔망은 깔았습니다. 깔망은 깔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떨어졌어. 대머리 되겠네. 이렇게 색깔 예쁘게 든 애들이 떨어지면 미치겠어요, 아주. 저거 보려고 내가 1년 365일 공들여가지고 이렇게 키우는데, 만져가지고 애기 얼굴을 계속 하나씩, 두 개씩 뭐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으니, 정말 내 분갈이를 지금 하겠다고 잡고 있는 저도 지금 환장하겠습니다. 화가 나서. 네, 화가 나는 표현은 진짜 참아 못하겠고, 혼자 있었으면 알파벳 A씨를 외치면서 하고 있겠죠. 아니, 왜 이렇게 야물딱지게 합식이냐고, 다들. 응? 좀, 라울은 왜 다들 합식이냐고. 응? 좀, 합식이 좀 아니었어야지. 뭘 어떻게 좀 해보든가, 어쩌든가. 응? 하지. 진짜. 징그럽게 합식을 다 해놨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게 합식이겠어요? 그때 2,000원짜리 사가지고 다 합식을 한 거죠.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한 몸으로 키웠으면 됐을 것을. 그때는 2,000원짜리 사는 게, 응? 초보 다육맘이 쓸수 있는 돈의 한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떨어졌다!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지금은 뭐 10만 원짜리도 사보고 이렇게 하지만, 자, 아, 네, 채널 잠깐 나가셔도 돼요. 나가신 다음에 다 끝났냐? 그런 다음에 마지막 엔딩 영상에서, 엔딩 영상에서 가끔 가다가 제 댓글에 보는 내내 너무 힘들어요.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난장수요. 아까 그게 훨씬 더 예쁘다. 그치? 왜 그게 더 예쁘냐면, 그 화분에서 나름 지네들끼리 어떤 그런 룰을 가지고 햇볕을 피해서 여리여리한 목대였을 때 이제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자리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이제 이 화분에서 얘네들이 또 여기에서 또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자리를 잡겠죠? 방향이 조금 달라졌으니까. 그리고 보통 뭐 라울은 납작한 화분에다가 넓게 이제 넓은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주면 그 부분에서 자구들이 막 되게 많이 나오거든. 이제 그런 분갈이도 하고, 롱분에다가도 분갈이를 하고. 왜냐면 또 늘어지니까, 애들이 높은 분에다 분갈이 하는 거는 애들이 막 늘어지면서 크는 이제 그런 특징이 또 있기 때문에.
아울 분갈이 하는 게 저는 제일 스트레스예요. 뭐 스트레스 분갈이 하면서 무슨 스트레스야? 스트레스를 풀으려고 하는 건데 이럴 수 있지만 쟤를 이파리를 안 떨어뜨리고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그리고 또 떨어졌네. 대머리가 되겠다. 그리고 예전 화분에서 적응해가고 애들이 살던 애들이라서 또 목대가 또 특히 또 이제 굵어진 애들은 말도 잘 안 듣습니다. 말도 안 들어가지고 수영 교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초록초록한 라울을 분갈이 하지는 않으니까요. 보통 다 이렇게 나이 든 라울들을 분갈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잘못하면은 부러지죠. 잎이 떨어지거나. 살짝씩 안쪽으로 힘을 줘갖고 제가 지금 그 지지돌을 세워서 최대한 안쪽으로 좀 몰아가는 그런 수영으로 크도록. 제가 늘어지는 게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저렇게 완전 이쁜 애기가 완전 못년이가 돼버렸네. 여기에서 다시 이뻐지자. 완전히 수북하게. 이 알사탕 같은 이 예쁜 이파리들 다시 다 붙여놨으면 좋겠다. 자, 저 녀석들이 살았던 화분 한번 파볼게요. 제가 언제 분갈이 했는지 영상을 찾으면 아마 나올 거예요. 이 화분이 딱 독특하게 딱 요 코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썸네일에 찾으면 라울 분갈이 썸네일로 해서 찾으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가 제법 뻣뻣해요. 뻣뻣한 뿌리가 이렇게 내려갔네요. 중간에 뿌리가 제가 빼면서 뿌리가 좀 잘렸네. 잘려서 나왔네. 요거는 배수충으로 제가 다시 활용을 할게요. 배수충도 엄청 많이 넣었어. 그리고 보면은 슈가트가 살짝 젖어 있어. 얘네들 관수한 지 지금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이 흙이 고실고실한 가운데 휴가토가 살짝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라울들이 어떠냐면 지금 뺑뺑하면서 물 반응을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휴가토가 수분을 싹 흡수했다가 천천히 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휴가토 배수충은 저는 좋아요. 저처럼 물을 좀 이렇게 물 관리하는 게 좀 어려운 사람들은 요런 휴가토 배수충, 그리고 물을 특히 좀 더 좋아해서 관수를 좀 더 자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다육들한테는 휴가토 배수충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뭐 언제 휴가토 배수충 따로 찾아서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냥 적당히 어떤 애들은 말려서 키우고 어떤 애들은 좀 뚱뚱하게 그냥 어쩔 수 없이 크고 그러는 거죠. 말이 좋아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이 다육이 사장님들 분갈이 하잖아요. 절대로 2주 있다 물 못 줘요. 장담해요. 절대 일주일 있다가 물 못 챙겨줍니다. 바빠서. 그치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와우 밑에가 막 엉망진창이 됐다. 라울, 묵둥이 라울 여기서 분갈이 마치고요. 여기서 예쁘게 활착해서 여러분들께 힐링하시라고 간혹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고급스러운 화분에다가 라울 넣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요 국화분에다가 넣었는데요.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쁩니다. 아, 옴팡지게 요것도 합식. 그러니까 초보 때 컸던, 그러니까 키웠던 그런 다육들은 합식이 진짜 그렇게 많아. 특히 레티지아도 엄청나게 합식이 많거든요. 근데 라울도 그렇네요. 제가 보니까 라울도 합식을 그렇게 많이 했네. 참말로. 자, 요 라울 분갈이 여기서 마치고, 자,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